안녕하십니까. 소영선의 포토박스입니다. 오늘도 백제에 대한 이야기로 전 시간에 이어 백제 최고 최대 예석탑인 미륵사 서석탑과 미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미륵산 기석에 삼국시대 백제의 사찰인 미륵사가 있습니다. 백제에 전론한 최대 규모의 미륵사는 호국 사찰로 신라의 황룡사처럼 백제를 대표하는 절이며 고구려의 금강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는 무왕 때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륵사는 전형적인 일탑 일금당의 백제식 가람 배치와 달리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으로 구성된 3탑 3금당의 독특한 배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3개의 탑 중 서쪽에 위치한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국내 최대의 석탑이며 동시에 가장 오래된 백제의 석탑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9층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 있었으며 창건 당시의 정확한 원형은 알 수 없으나 17, 18세기 이전 1층 둘레의 석축이 보강되었습니다. 1913년 일본인들에 의해 탑의 실적 조사가 실시된 후 1915년 시멘트로 보수되었으며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운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6층까지의 높이는 약 14.2m이고 상하 2층으로 구성된 계단의 전체 폭은 약 12.5m로 1층은 각 면이 3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카대는 문을 내어 계단을 통해 사방으로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석은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미늘림 기법과 양끝 모서리를 약간 높인 기서슴 기법이 반영되어 있으며 모서리에는 상하로 원공이 있어 풍경을 매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둥석 하부에는 목조 건물에서처럼 별도의 초석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상하 인방석과 기둥 상부의 평방석, 포벽석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계부는 목조 건물의 지붕처럼 모서리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가 가운데는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석탑의 1층 내부에는 십자형 공간이 조성되어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탑의 중심에는 여러 개의 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기둥이 4층까지 연속되며 이러한 모습은 다른 석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2009년 정부는 서탑의 복원을 위해 해체하던 중 초층 탑신 내부 심주에서 완전한 형태로 금을 정교하게 세공하여 만든 사리 장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리 장화면은 무왕 40년인 639년에 절대 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 복령기와 함께 금동제 사리 외호와 금제 사리 내호를 비롯해 각종 구슬 및 공양품을 담은 청동갑 6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왕비가 639년 무왕 40년에 탑을 건립하면서 사리를 봉안했음이 확인되었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에 미륵 삼전을 모시기 위하여 창건된 사찰로 규모는 백제 최대 사찰에 속한다라고 기록되어 석탑 역시 이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건 이후의 역사는 자세하지 않으나 미륵사지에는 단간지주가 남아있으며 이것은 통일신라의 기법으로
통일신라 시기에도 절은 꾸준하게 유지 보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륵 사지에서 출퇴된 기와에는 980년, 1267년, 1317년, 1330년의 기록이 있으며 기와의 연도는 그 해에 새 기와로 보수했다는 흔적이며 미륵 사지에서 고려 청자 파편도 무수히 수습되었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도 사찰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태종 7년인 1407년 나라에서 나라와 고을의 복을 기원하기 위한 자복 사찰로 지정되었으므로 보아 이때까지만 해도 사찰이 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8세기 무렵 편찬된 와유록의 미륵사의 폐허를 보며 쓸쓸한 감정에 잠기는 사설 시조가 있어 조선시대의 어느 시점에서 폐사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절이 사라진 후에는 석탑과 당간지점만 남은 채 일대에 경작지와 민가가 들어섰으며 1974년에 동탑에 터를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절터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적들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미륵사지 석탑이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당간지주가 보물 제236호, 절터 전체는 사적 제15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99년부터는 콘크리트로 범벅이 된 서석탑을 해체하기 시작하였고 해체 작업은 201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복원공사는 2015년 12월에 시작하였고 2018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미륵사지 정비와 서탑 복원 준비가 한창이던 2015년 7월 미륵사지는 인근의 왕궁리 유적과 공주 부여의 다른 백제시대 유적들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미륵사지 서석탑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인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탑으로 양식상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한국 석탑의 시원으로 평가받는 기념비적인 석탑입니다. 동시에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원물을 통해 백제시대의 사리봉안 방식이나 탑 건립에 따른 의식, 발원자와 발원 동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백제시대의 최고 절터인 미륵사지를 둘러보았으며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9층 서석탑의 해체와 복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서영선의 포토박스의 미륵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백제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약속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